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NP 5,900원에 40%입니다. 어떤 걸요? NP. NP를 예, 5,900원에 5,900원에 40%. 40%요? 뭐, 사신 이유 있으세요? 이거 그전부터 쭉 보던 건데, 네. 그래가, 좀, 저가라 싶어서 샀더만 이래 물리붙습니다. 네. 우리 그전부터 이렇게 쭉 보다 보면요. 사람도 그래요. 멀리서 자꾸 이렇게 쭉쭉 쳐다보면은 내 사람이 아닌데도 내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스토커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죠? 예. 예, 주식도 그래요. 보다 보면은, 아우, 나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언제 사지, 언제 사지? 에이씨, 모르겠다. 지금 사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홧 김에 사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MP라는 종목을 보고 있다 보니까, 다른 종목이 좋은 게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MP를 봐왔던 나의 시절과 나의 그 시간이 아깝다 보니까, 결국 MP만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종목이 보이질 않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지금 자동차 테마라든가, 디스플레이 테마라든가, 보안 테마라든가, 게임 테마, 화장품 테마, 뭐, 그런 쪽들이 아직 바닥에 있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해드리고, 이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시청자님은 MP만 봤기 때문에 MP를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두루두루 사랑할 줄 알아야지 한 종목만 사랑하게 되면요. 좀 좋은 일이 잘안 생겨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뭐 MP라는 종목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이 종목을 나는 어디까지 왔을 때 수익을 내고 어디까지 떨어지면 추가 매수라고 이런 전략들이 너무나 철저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 화려한 거막 필요 없어. 나는 한 종목으로 계속 수익을 낼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한다면 상관없는데 제가 보기엔 그 정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약간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 일단 MP라는 종목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보고 있었으면은 사실 여기서 40%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 자리가 그뭐 아직까지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는 자리인 거고 완벽하게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지금 이제 쌍바닥을 이제 겨우겨우 만들까 말까 하고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서 40%의 비중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당장은 저점, 지난 전저점을 지켜주면서 쌍바닥을 그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홀딩 의견 드릴 거예요. 그냥 그저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요 기업 자체가 지금 실적도 지금 적자로 이렇게 조금씩 전환이 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이 기업은 보시면 이제 뭐 광고라든지 OTT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어가지고 콘텐츠적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나쁜 기업은 아니나 좋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에 이 자리에서 뭐 굳이 팔 필요까지는 없으나 다음번에는 이런 식으로 한 종목을 계속 보고 있다가 사랑에 빠지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 자리는 그냥 홀딩 의견 드리고요. 밑으로 밀린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일단 손절 없이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비중이 너무 많아서 손실이 많이 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사실 4,500원 무너지면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가져가시더라도 아마 다음번 상승의 본전 정도 또는 그 이상까지도 한번 챙길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맙습니다.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제일 걱정스러운 건 비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전쯤 한번 이렇게 올라와 준다면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줄이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사면 돈을 많이 벌긴 하는데요. 빠지면서 손실이 좀 많이 커지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수익보다는 적더라도 확실한 수익, 안전하게 좀 내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좀더 낫지 않냐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